한국어에서 한자어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중국어에서 그 뜻이 아닐 경우에 많이 틀리기 쉬운데요. 렌지엔이 그런 대표적인 단어입니다. 한국어의 한자어에서는 인간이라고 쓰이지만 중국어에서 이 렌지엔은 지엔의 의미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. 사람 사는 공간, 그래서 인간 세상, 속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반대말은 티엔상, 하늘나라입니다. 한국어에서 인간은 중국어로 번역할 때 렌먼을 회화체에서 쓰게 되겠고요. 뉴스나 아니면 딱딱한 어떤 주제가 있는 문장에서 인간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렌레이를 쓰시면 되고, 인간이라고 얘기할 때 렌젠을 쓰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. 렌지엔이 쓰이는 말은 이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. 렌지엔 정파, 인간이 증발했다 그러면 해석이 딱 틀립니다. 인간 세상에서 증발을 해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지요. 不食人间烟火, 烟火는 불 피워서 익혀 먹는 인간 세상의 음식을 나타냅니다. 속세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. 너무 우아하달지, 너무 고상하달지, 그래서 이슬만 먹고 살것 같다.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. 이렇게 얘기할 때 不食人间烟火라고 얘기를 합니다. 太不靠谱了。이 부카오프는 믿을만 하지 못하다라는 뜻인데, 해석을 약하게 하면 엉터리 정도가 되고요. 그 사람 너무 엉터리다 이렇게 할수 있고, 좀 세게 한다면 너무 양아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. 跟人好了一下，然后走了。 活不见人，死不见尸，人间蒸发了。 연애를 잠깐 해놓고는 떠나버렸어요. 살아있으면 사람이 보이고 죽었으면 시체라도 보여야 하는데, 사람도 안 보이고 시체도 안 보여요. 그러니까 그림자도 없이 사라졌어요. 人间蒸发了。 인간 세상에서 증발을 해버렸어요. 太不靠谱了，跟人好了一下，然后走了，活不见人，死不见尸，人间蒸发了，太不靠谱了，跟人好了一下，然后走了，活不见人，死不见尸，人间蒸发了，太不靠谱了，跟人好了一下，然后走了，活不见人，死不见尸，人间蒸发了，太不靠谱了，跟人好了一下，然后走了，活不见人，死不见尸，人间蒸发了，太不靠谱了。跟人好了一下，然后走了，活不见人，死不见尸，人间蒸发了，太不靠谱了。跟人好了一下，然后走了，活不见人，死不见尸，人间蒸发了。아버지가 재혼을 하려고 해서 안 했으면 하는 딸내미가 얘기하는 중입니다. 니쇼 타문 리아 지에더 청저 혼마. 그 사람 둘이 결혼 될까? 要是 天上 부샤 刀子, 人间 没有 冷箭, 还是 지에더 청다. 너는 그 여자가 어떻게 되기라도 해서 결혼을 못했으면 좋겠지만, 하늘에서 칼이 내려온다던가, 인간 세상 어느 한 구석에서 누가 쏜지 모르는 그런 화살이 날아오는 게 아니라면 그래도 이 결혼 할수 있을 걸. 친구가 꿈 깨라 하고 얘기하는 중이지요. 你说他们俩结得成这婚吗？要是天上不下刀子，人间没有冷箭，还是结得成。你说他们俩结得成这婚吗？要是天上不下刀子，人间没有冷箭，还是结得成。你说他们俩结得成这婚吗？要是天上不下刀子，人间没有冷箭，还是结得成。你说他们俩结得成这婚吗？要是天上不下刀子，人间没有冷箭，还是结得成。你说他们俩结得成这婚吗？要是天上不下刀子，人间没有冷箭，还是结得成。你说他们俩结得成这婚吗？要是天上不下刀子，人间没有冷箭，还是结得成。每天看着你上班、下班、食堂、宿舍、车间三点一线，就觉着你这人特别。매일 당신이 출퇴근하는 걸 봤는데, 구내식당, 기숙사, 작업장, 이렇게 세 가지 장소만 반복해서 다니는 걸 보고, 당신이라는 사람은 참 점점점 하다고 느꼈다. 不食人间烟火, 너무 사람이 속세에 물이 들지 않고 이슬만 먹고 사는 것 같았느냐.
特别 怪,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꼈다. 每天看着你上班下班，食堂宿舍，车间三点一线，就觉着吧，你这人特别，不食人间烟火，特别怪。<笑>每天看着你上班下班，食堂宿舍，车间三点一线，就觉着吧，你这人特别，不食人间烟火，特别怪。<笑> 每天看着你上班下班，食堂宿舍，车间三点一线，就觉着吧，你这人特别，不食人间烟火，特别怪。每天看着你上班下班，食堂宿舍，车间三点一线，就觉着吧，你这人特别，不食人间烟火，特别怪。那你说我老婆她能结扎吗？ 结扎는 여성이 하는 불임 수술, 난관을 묶는 수술이라고 하네요. 우리 마누라가 불임 수술을 할 수 있을까? 不是你媳妇，不是女人呐。 아니 그럼 너희 마누라는 여자도 아니냐? 我忘了，你媳妇是女神。 아 깜빡했다. 당신 아내는 여신이었지. 不食人间烟火， 이슬만 먹고 사는. 你说我老婆她能结扎吗？ 不是你媳妇不是女人呐，我忘了，你媳妇是女神呐，不食人间烟火。那你说我老婆她能结扎吗？不是你媳妇不是女人呐，我忘了，你媳妇是女神呐，不食人间烟火。那你说我老婆她能结扎吗？不是你媳妇不是女人呐，我忘了，你媳妇是女神呐，不食人间烟火。那你说我老婆她能结扎吗？ 不是你媳妇不是女人呐，我忘了，你媳妇是女神呐，不食人间烟火。那你说我老婆她能结扎吗？不是你媳妇不是女人呐，我忘了，你媳妇是女神呐，不食人间烟火。那你说我老婆她能结扎吗？不是你媳妇不是女人呐，我忘了，你媳妇是女神呐，不食人间烟火。见客户也能接电话呀。 고객을 만난다고 해도 전화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. 위챗도 답장을 안 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을 안 하고 인간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해 버렸다. 能接电话呀，微信短信全部给人间蒸发了。